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암 낙연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누구시죠? 신의 어머니입니다. 신의 선생님, 신의 어머니. 지금 그러면 이제 연이 되신 지 얼마나 되신가요? 13년 정도 됐죠. 그렇게 됐지? 13년 정도 됐어요. 네. 많은 일들이 있었겠네요. 많은 일들이 있죠. 네. 근데 이 길 오면서 신의 어머니하고 신의 제자하고 많은 일들이 없어서 간다는 거는 순 거짓말이죠. 그죠. 그렇잖아요. 그죠? 그죠. 맞춰 가죠, 서로가. 그리고 이제는 그만큼 또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렀고. 그죠. 선생님, 낙연보살 선생님이 네. 무속인을 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. 생각을 해요. 처음에 오셨을 때 네. 어떤 상태로 오셨는지 궁금해서. 어떤 상태로 왔냐고요? 네. 낙연보살 선생님. 처음에 찾아오기 전에 네. 오기 전에 산에서 만났어요. 저 기도터에서 만났는데 네. 밑에가 이렇게 이렇게 아프니까 이게 좀 뭔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네.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혹시 저기 뭐 암으로 가신 분이 있냐, 자궁암으로 가신 분이 있냐 그랬더니만 네. 자궁암으로 가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. 그때서 이제 또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. 또 저기 시내 제자가 있어요. 남자 제자가. 네. 산회를 막 자주 갔어요. 그 산회를. 네.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. 찾아왔는데 저기 뭐야 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하겠냐고 하더라고 우리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이미 마음속에다가 생각해둔 게 있는데 마음대로 해라. 500밖에 없다 하더라고. 그래서 그러면은 500 가져와라. 그러면 500 가지고서 하마. 해가지고서 이틀을 들어갔어요.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을 거야 아마. 내 노르라 했더니만 한번 뛰어보라고 했더니만 네. 이것만 하더라고. 이것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향산 가기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. 네. 바위가 전 병풍 바위 마냥 전부 다 바위가 쫙 있더라고. 엄청 멋있어요. 엄청 진짜로 시냇물이 흐르고 네. 거기 촛불이 하나가 탁 켜더니만 쭈두두둑 하면서 전부 다 그 병풍 바위에 촛불이 다 켜지더라고. 그때부터 네, 그때서부터 뛰더라고요. 그래서 아 됐구나 이제 네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게 됐죠. 진짜 역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좀 네. 이제 여기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힘겹게 만나신 것 같아요. 왜 전화번호를 주셨나요? 20대 때 이 길을 갔었어요. 네. 20대 때 신의 선생님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. 이 분들한테 신내림을 했었어요. 근데 이 신꽃이라는 게 이런 건지 모르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. 근데 모시지 말아야 할 신령님들을 모셔놓은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맨날 술만 먹었어요. 진짜 하루에 소주 6병, 8병까지 먹었으니까요. 네. 그래 먹고도 운전을 몇 시간씩 하고 원정을 가요. 어디로? 놀러를 갔었어 내가. 그렇게 미친 짓을 했고요. 그리고 네. 그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엄청난 구슬을 했습니다. 이 구슬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. 엄청난 빚이 졌고요. 그러면서 신랑하고 가정도 모든 게 다 이렇게 파탄이 났고요. 그러면서 우리 아들도 이렇게 이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. 독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. 네. 여기에 내가 이렇게 이제 딱 기도를 하러 갔을 적에 이 지금 현재의 신어머니의 제자분이 계세요. 사람이 참 인상이란 게 있잖아요. 사람을 끌리는 이미지가 너무 괜찮아서 이분 연락번호를 갖고 있었고요. 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산에서 수마를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신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만나서 신어머니가 솔직히 그때 그 당시에요. 10원도 안 바꿔줬습니다. 15만 원을 내가 건네주면서 알아서 시장을 봐서 오세요라고 했는데요. 딱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딱 한마디 앞뒤다. 네 무당 맞다. 예? 하나도 안 남았다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어머니랑 오게 이렇게 이제 된 거죠. 그랬는데 우리 신어머니한테 또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제자들이 가다 힘든 게 있잖아요. 선왕 가서도 조금 이렇게 풀고 해야 되잖아요. 풀으란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. 그런 분들이 없죠. 솔직히 없습니다. 맞아요. 근데 저 일을 할 적에 항상 구대해야 된다 너. 네. 구대자.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하늘의 명생고. 낙연보살 선생님이 제자로 13년 동안 지내면서 네. 13년간 봐왔을 때 네. 어떤 제자다? 똑부러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네. 아니고. 네. 그러고 욕심을 많이 안 내요. 제자가. 성질인 일에도 진짜로
이렇게 가는 제자라 진짜 똑 부러지는 제자예요. 그건... 사람이 돈 많은 거 가지고서는 네. 사람이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. 많아서 주면은 좋지. 그렇지만은 얻은 분들이 구탈적에는 돈이 없어요. 일을 크게 뛰는 꼴을 못 봤어. 두 분 다 계속 아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. 네. 우리 신어머니 아파도 구슬해서 머리에 살릴 것이고요. 네. 어 신어머니가 아파서 목소리가 안 나와도 오면 옆에 와서 앉아만 있어. 이 무릎팍이 아파서 아무것도 안 해도요. 옆에 앉아 있는 것만 더 엄청난 힘이 됩니다. 그리고 못해도 잘했다. 이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에요. 그죠? 네. 두 분의 케미가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. 아, 아주 꿈짝이 맞아요. 알겠습니다.